세계문화유산 서남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갯벌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유산도시 순천에서 2024 세계유산축전이 지난 1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 펼쳐집니다. 이번 축전의 열림식은 순천만습지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람사르길 걷기 행사로 마련됐는데요. 김주은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달 진행하는 세계유산축전을 여는 열림식으로 시민과 함께 람사르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순천은 세계자연문화유산인 갯벌 순천만과 세계문화유산인 산사, 산지승원인 서남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남사가 인간의 품으로 내려오고 또 순천만이 인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딱 가운데서 만나는 지점이 이번 열림식은 순천 갯벌을 지켜온 유산구역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 500여 명이 사전 접수를 통해 세계유산축전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 생태축전으로 개최하고자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대자보 운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계유산축전은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순천 시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그 몫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축전입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자전거와 도보로 오천 그린광장에서 출발해 우리나라 최초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순천만 습지까지 세계 자연유산 순천 갯벌길을 걸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순천만 습지 무진교에서는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맞이 행사와 축전 슬로건 펼침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전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시작돼 그 의미가 더 뜻깊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지난달 28일 전주 바울센터에서 탈북민과 남북의 문화를 공유하며 화합과 통일을 위한 희망을 키우는 무대가 열렸습니다. 문화로 전하는 통일 메시지가 남북예술제를 통해 그날은 옵니다 표 아래 감동적인 장면을 선사했는데요. 안정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주최하고 전북지역회의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북예술제 그날은 옵니다가 지난 28일 전주 바울센터 그레이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 전북지역회의 자문위원과 북한이탈주민,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남북 문화 교류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남과 북의 문화를 공유하고 자유 통일의 미래를 상상하고 느끼고 이야기한다면 통일은 우리 곁에 반드시 올 겁니다. 이번 행사는 탈북민 예술단인 남북무지개예술단이 반갑습니다를 비롯해 북한의 정서를 낄 수 있는 노래와 무용 공연을 선보였고 이어 김선미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국악신동 고민준의 수군가, 그리고 최선주 한국무용가의 충절무 등 우리 전통예술 무대와 가수 김나니의 아리랑 연곡이 울려 퍼졌고 마지막으로 출연진과 관객 모두가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행사는 우리 전북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북한 이탈주민 그리고 여성단체 및 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북 간 문화예술을 공유하고 한반도 자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남북이 하나 되는 하부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민주평통 전북지역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남북예술제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남과 북의 문화 교류로 이어져 앞으로도 통일에 대한 당면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며 평화 통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 수학여행하면 떠오르는 추억들이 저마다 있을 텐데요. 어린 시절 여러 환경으로 인해 수학여행을 가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세월이 흘러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가는 발길마다 사진을 남기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의정부 노성야간학교에서 떠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수학여행, 그 현장을 정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이른 아침 이곳은
의정부 노성 야간학교입니다. 학생들이 1박 2일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버스 안에서도 공부. 학생들에게는 그 시간조차 즐거움인 듯 보입니다. 목적지는 천안 독립기념관과 현충사입니다. 수학여행이 처음인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발 딛는 곳마다 사진으로 남기는 모습은 감동의 표현입니다. 수학여행이 우리 학습자들한테 가져가는 그 성취감, 자아감? 왜냐면 본인들이 몰랐던 글들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역사를 배웠으면 역사관에 가서 그런 걸 깨우셨을 때 우리 학습자님들이 되게 기뻐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수학여행은 필요한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해교육 현장이 되게 많이 어려워요. 지금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전국에는 아직도 한 7% 정도의 성인 문해학습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지금 현재 저희 학교만 문해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저희 같은 학교가 한 군데 더 생겨서 같이 상생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설명에 귀 기울이기도 하며 왁자지껄 담임교사의 뒤를 쫓아다니는 모습은 다른 여행팀, 정규 학교 과정의 초등학생, 중고등 학생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걸 떠나서 노선에 왔어요. 참 많은 것도 배우게 되고 참 우리 학우님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행복합니다. 이번 여행 속에는 전국 야학 어울림 한마당도 있습니다. 학생 난타 동아리 노타치가 그 기량을 한껏 발휘해 전국 야학 학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녁까지 이어지는 전국 야학 연합 활동에도 흥을 가득 발산하며 감동으로 참여합니다. 여행 둘째 날도 호기심과 설렘, 즐거움으로 무장하고 시작합니다. 너무 재밌고 좋고 재미가 있고 그냥 진짜요. 처음이야. 와, 뭔도 없어. 진짜 잘 놀았구만. 재밌게.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것마다 사진으로 남기는 모습. 배울 수 있어 행복한 학생들. 긴 세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된 그 기쁨은 학생들의 얼굴에 가득 핀 환한 미소가 말해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광주 광역시 서구의회가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인터넷 생중계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에 누구나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어 정책 형성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차혜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제325회 임시회부터 본회의와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을 생중계로 송출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누구나 서구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구의회는 회기별 본회의 녹화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왔으나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방송을 추진하면서 어차피 주민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끔 생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알 수 없었던 일을 주민들이 알 권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방송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의회는 이번 생중계 도입을 계기로 구민뿐만 아니라 지역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누구나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호남방송 차혜미입니다. 전라남도는 예로부터 남도 음식 솜씨가 끝내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도 음식이 K-푸드의 본 고장임을 알리기 위해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직접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관광객들은 남도의 맛은 물론 남도의 정까지 느끼며 그 매력에 빠졌는데요.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30회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가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남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남도의 명인 12명에게 감사패 전달을 시작으로 주제 공연, 장 담그기,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불꽃쇼와 가수 이찬원, 박구윤, 하이키, 이젤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서는 남도 음식이 K푸드의 본고장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는데요. 특히 고흥유자와 영화 무화과를 주 재료로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 회사와 협업해 개발한 남도유로 피자 무릇 시식은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30주년을 기념해 남도 명인의 음식을 3,000원에 맛볼 수 있는 푸드쇼를 진행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전라남도에도 남도 음식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 유명 셰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남도 음식의 세계적 유산과 명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큰 잔치라는 이름만큼이나 직접 음식을 맛보고 체험하는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뤄 남도의 맛은 물론 남도의 정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